네,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가 부모 학대를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이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제작국 송승민 기자와 다뤄봅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낮 1시에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있었던 부모 송치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예, 부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살인 혐의 인정하냐, 첫째 아이도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예, 설 연휴 전인 지난 9일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제 부모의 전화였는 신고 전화였는데요. 신고 내용은 아이가 침대에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가 직접 신고를 한 거네요? 예, 이 부모는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마치 아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아이를 봤는데 얼굴에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부모를 추궁했고 결국 이 부모는 아이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10일 이른 오전 이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주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예,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죄는 사실 법정 형량 자체는 비슷합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을 제외하곤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는데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입니다. 이 양형 기준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는 4년에서 7년,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형이 다른 만큼 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근거의 범위가 다른데요. 살인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폭행 등 학대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뭐 어떤 배경으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아이가 사망 직전에 충분히 이상 증세를 보여서 병원의 치료가 적절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둘째로 신고 8시간 전인 사망일 오후 3시쯤 용인 이모 집 아동 사망 사건 멍자국 없애는 법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죽음에 미필적 고의와 또 살인이라는 범행에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경찰에서 보기에는 이게 사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예. 학대를 지속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쉽게 네. 말하면 갓난 아이를 만약에 침대에 던졌을 때 죽을지 사망할지 알고도 그렇게 했다. 또는 이 아이가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사망할 것임을 알고도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이 입증이 되는 거니까 네.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학대와 관련해서 이게 며칠 동안 학대가 계속 이어졌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경찰이 네. 아마 진술을 최대한 확보를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지난 2월 초에 이번 달 2월 초에 집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빠 네 차례, 엄마 세 차례 등 그 총 7차례에 걸쳐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여긴 단순히 때린 것뿐만이 아니라 침대에서 던지거나 네. 강한 곳에 부딪힌 흔적들 또는 이러한 행동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학대 행동에 의해서 생후 2주 영아는 뇌출혈과 두부 손상, 머리를 다쳤다는 거죠.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머리에 숨구멍이 다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네. 네. 자, 부모는 좀 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 혹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학대에 대한 진술은 했으나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진술에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때려 죽은 것이라며 영아의 죽음을 또는 영아의 죽음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하나요?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숨진 영아는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한쪽 눈이 계속 찡그러지는 상태를 보여서 이상 증세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아이의 체중은 2.94kg으로 생후 2주 된 아이에 비해서 저체중 상태로 예,
밝혀졌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내일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좀 인터뷰 통해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김도현 변호사의 인서트도 좀 그때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 숨진 영아의 누나 큰딸을 폭행해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게 또 뒤늦게 확인이 됐죠. 네, 올해 만 한 살인 큰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당시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큰딸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습니다. 이게 당시 엄마가 딸이 아빠에게 맞아 코피가 난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드러났는데요. 네. 결국 엄마가 수사기관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빠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재 큰딸은 부모와 분리 조치가 돼서 영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건 당시 사건 직후입니까? 네, 당시 사건 직후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 네. 등에서 예,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분리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부모들이 이 분리조치가 되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항의 전화를 또 몇 차례 한 것으로도 지금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승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미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정선아 교수 연결돼 있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익산 영아학대 사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좀 너무 충격이 컸고요. 정말 생후 2주라는 사실이 좀 사실은 좀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그 네. 전문가로 한 사람으로 아, 이것도 우리가 한 아이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네. 의아한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둘째 아이의 이번 사망건 말고 그 전에 네, 네. 첫째 네.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네. 그 사건 직후에 첫째 아이가 지금 분리 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사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까? 이런 궁금증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학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법의 판결이 우선시 된다라는 점을 저는 문제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부모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본다면 그 다른 동생이 있고 그리고 네. 그 가정이 위험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네. 법적으로 이게 무죄가 났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조금 책임 있는 행동.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원칙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는 그 아이의 생명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법의 판결이 우선되었다라는 게 되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법의 판결이 우선되긴 했습니다만 이 분리 조치가 네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 기관에서 네네. 뭐 권고 이상의 수준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권한이나 이런 게? 네네. 지금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가 있기는 한데 네.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 안에 돌봄 조치 강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호 위탁, 치료 위탁, 아동 학대 행위자 접근 제한 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만 이 아이를 적절하게 돌보아야 하는 돌봄의 조치가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네. 사실은 관련 대응 기관도 뭐 잘못한 건 없죠.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하면 아이의 이익, 아이가 어쨌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피해 당사자, 학대 당사자뿐만 네네. 아니라 주변 아동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당연하죠. 그거를 바라봐든가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형제자매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조처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이 또 지원, 심리적 지원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그 네. 부분이 좀, 구멍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도상의 네. 맹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저 밑바닥에 지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치가 일어나야지 국가기관에서 어떤 제도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자체 역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영유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보호자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확인하기도 맞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까지 포함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6주가 되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은 부모님들이 아마도 그 아동 양육, 가정 양육 수당이 필요했던 거죠. 생활비로 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지 않는 것도 그 안에서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이 이제 어쨌든 신고 의무 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쪽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장치가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조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좀더 건강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고, 또 다른 사례로는 아마도 이제 해외는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이미 뭐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도 취약계층 가정에 어쩌면 사례 그 상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문 상담 서비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 저출산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좀 개선해 나가, 아니면 뭐 정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그 전에 뭔가 강제적으로 이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들, 이런 게좀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이 사건 관련해서 끝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글쎄, 이제 아이들을 항상 그렇잖아요. 훈육한다고 나는 아이를 때렸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만 지금 바라보는 시선을 저희가 바꿔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요즘 뭐 주린이 요린이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이 속에 어린이가 자칫 열등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생각을 좀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정선아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